저희는 한국에서 K-pop 걸그룹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비아워즈이고 저는 리더 수빈, 저는 세연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필리핀에 가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설레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너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기대도 되는 반면에 걱정도 되고 했지만, 여기 왔을 때 너무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친구들이 다 너무너무 착하고 또 따뜻한 친구들이어가지고 수업할 때도 다 너무 집중도 잘해주고 반응도 잘해주고 호응도 열심히 해주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끝날 때도 다 같이 이렇게 울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꼭 볼 수 있다면은 저희 멤버 4명 다 같이 와서 꼭 같이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잘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아주 부담 없이 저희의 실력을 또 보여드림으로써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한국 댄스 학원은 되게 좀 서로 간의 경쟁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면, 여기는 서로 다 같이 좀 즐기면서 어울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았고요. 또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친구들의 따뜻함과 또 즐거움과 또 뭐가 있을까요? K-POP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솔직히 처음에 발레댄서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코레오그래피도 너무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K-POP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발레댄서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조언 저희가 감히 드려드릴지 모르겠지만 조언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K-POP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연구를 한다면 뭐 표정이 될 수도 있고 제스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무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다 보면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K-POP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끊임없는 연구가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처럼만 꾸준히 한다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네. 다음에는 꼭 저희 멤버 4명 같이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더 좋은 퍼포먼스와 수업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또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정말. 또 오고 싶습니다. 할릴리 학생분들 그리고 선생님분들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는 비아워즈입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 수업을 너무너무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들어주신 학생분들과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뭐 소통이 조금 안 됐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저희를 맞이해 주셔서 또 너무 감동받는 그런 수업이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5일 동안 정이 들었는지 끝날 무렵에는 눈물도 흘리면서 서로를 보내주었는데요. 다음에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더 좋은 활동과 퍼포먼스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 또 봐요.